나왔는데 영어로 정말 20 동안 눈 뜨면 역사 그래서 그럼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었는데 제가 했던 멘트들이 다 날아가 버려서 어 뭐라 그랬어요? Dear Star Cre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First of all, I'd appreciate 에서 막혀서 I'd appreciate appreciate 네 번 했어요. I'd appreciate Matthew. 저 이때는 눈 풀렸어요.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캐나다 갈까? 알바 시작할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너무 놀랐어요. 엄마. 저들 믿고 복근. 나 던져. 야, 그치. 와, 그치. 골반 많이 쓸 때마다 좀 말려주세요. 생각나면 벌써부터 웃기네. 이게 3차 순발식 때부터 네. 약간 그 골이 터졌거든요. 아 골이 골까지. 저희 안가드를 같이 했었는데 초삼에서 얘기를 안 하고 올라오는데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머 아니 힐링 파트 때문에. 어디서 제가 리키 꼬마 한번 보시죠. 매트 해봐. 뭐야?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아 귀여워. 그때부터 있었는지. 처음 딱 대화했을 때 딱 느꼈어요. 뭔가 비슷하다. 나랑 얘기하는 약간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하우 씨도? 저는 사실 스타일리스트 테스트 하고 인터뷰 했을 때 사실 제 이름 기억하기 좀 어려워서 근데 송한빈만 기억했어요. 근데. 오. 네. 아, 네.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좀 귀엽더라고요. 와! 와! 자, 픽처 감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무대에서 아니면 평소에? 저도 모르는 뭔가 귀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민이 엄청 귀여워요. 진짜요? 네? 몰라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읽기는 간식이 있고 돈이 있어요. 간식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 있는데 근데 읽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형, 매트, 우리 스타레버 테스트 할 때 이미 같이 뛸스타 연습했는데 저 타이처 할게요. 차분한 히로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아, 하루도 빠짐없이 풀 세팅을 하고 나왔다. 하나, 둘, 셋. 오? 아니라고? 에이. 익스플레인 할 수 있어요. 익스플레인 해주세요. 한선 아침 일어날 때 완전 세팅 하나도 없이 일어나요. 머리 이렇게 나와요. 진짜? 그리고 보이스팬의 제작진분들 많이 이 모습을 봐요. 보셨어요? 한선 네, 아침부터 리키 너 영을 위해 지는데 근데 턴 한상 어디 갔어? 밖에서 화장실에서 다시 세팅하고. 화장실에서 하고 나오고 제작진분들 아 양을 했어. 누구랑 어색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 아 그럼 하우 씨한테 물어볼게. 하우는 누구? 지민이. 여기 내치됐어. 여기 내치됐어. 지민이 형이랑 첫 번째 대화는 3.2선 세마님 때예요. 아 보스플레인 통틀어서 얘기를 세마님 때 처음 해봤다고? 네. 아마 지금쯤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했었을 것 같아요. 했었어요. 대화. 저는 태리 형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는 하우 형하고. 저는 하우 형하고. 야 진짜야. 동민이가 너 멋있다고 해줬대요. 몰라요? 이게 완벽해. 이거야. 이거까지 완벽해. R-I-C-H. 리치. 아, R-I-C-H. 맞아. 리치였어. 나는 내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한다. OX 하나, 둘, 셋! 자신감 있는 남자. 자, 뒷목 나고 입는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팬들이 김태리 씨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 저는 유채색 좋아해요. 유채색. 네, 유채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멋있으셨는데, 리키. 누가 좀 그렇게 멋있었어요?
저는 니키. 그래, 따로 가야지. 그래야 좀 이게 왔다 갔다 같이. 저 무대를 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근데 진짜 엊그제긴 해요, 젤리. 섹시 콘셉트가 가장 잘 어울린다. OX, 하나, 둘, 셋. 이야! 네, 오예요. 귀여운 뭔가 밝은 컨셉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젤리팝 하면서 그 옷이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뭔가 포인트 또 여기로 갔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뭐가 뭘 해도 섹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마이 갓. 누나, 내 거 할래요? 아, 유진 씨, 유스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와야, 제이홉의 소환이랑 같이 5세대 대표 남자 그룹 됩시다.